안녕하세요. 팔레온 모브쟁이 판겐 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온 모민사 상인의 행위와 상영의 추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099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보조 참가인으로서 주택 건설 회사에 있었습니다. 예,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A는 B 회사의 대표회사였는데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피고 건설회사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비로 565억을 차용합니다. B 회사는 연대보증을 해줬고 B 회사는 그때 김해의 사업 시행 그 대행자 및 시공사였습니다. 근데 B 회사가 2006년 12월경에 부도로 사업이 배제됐고 2008년 4월경에 파산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 건설사와 그다음에 A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 A 그다음에 원고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2008년 6월경에 이 사건 그 대여금 정산에 관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토지 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A와 원고의 부동산에 150억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준 거죠. 그 비회사가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년 4월 10일 확정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대표이사 그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에 맞춰집니다. 아마 이제 뭐 세금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것들을 뭐 대충 그 하기 위해서 아마 부기등기가 된 걸로 보이죠. 어쨌든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4년 12월 8일 날 A 그 원래 대표이사였던 A를 상대로 334억 원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확정합니다. 근데 원고는 이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 5년을 도과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여금 정산금이 2008년에 있었고 그 소송을 해서 A에게 했는데 이 정산금 채권이 이제 과연 10년이 끝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334억 청구소도 제기했지만 이것도 다 5년, 소멸시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원고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정산금 채권이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되냐 아니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월을 뭐라 하냐면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된다. 그리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주택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소차 계약 체결 행위가 영업을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소멸시효가 아닌 상사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의 상사시효가 끝나서 결국은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고 결국은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취지를 말하는 건데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되고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상인의 경우에는 상행위가 아님을 상인이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기존의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 참가인이 이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사시 5년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